맞는지 내일의 전략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지금 오늘 조정을 받았죠. 예, 한번 같이 투자 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이 14일이죠. 예, 월요일 장이 개인들만 사고 기관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를 산 것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면서 지수는 떨어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종목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대북 수혜주에는 일단 2차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릴 거다. 이렇게 소식이 나와 있는데 뭐 진짜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종목들이 그래서 대북 수혜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죠. 한번 볼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좋습니다. 아주. 예. 저는 뭐 팔지 말라고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게 들고 가고 있죠. 현대 엘리베이터가, 예, 오늘도 또 전고점. 이제 3중 저 고점을 올라가고 있나요? 예, 아직 상당히 좋습니다. 자, 매물대도 돌파하고, 이제 얼마 남은 전고점을 돌파하면 더 멋진 모습을 보이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얘만 나가는 게 아니라 현대로템도 상당히 좋고요. 그죠? 예, 전고점 돌파하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런 종목들, 조광, ILI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그죠? 자, 강력하게 나갔고 그다음에 또 보면 오늘 뭐 수소차 역시도 오래간만에 조정을 받고요. 반등해 주는 모습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특히 이제 뭐냐면 EM 코리아가 다시 예. 저희 뭐 종목은 저 그랬습니다. EM 코리아가 다시 올라갔고 그 다음에 풍국주정도 올라갔나요? 예. 거기다가 아울러 주도주가 가는 종목은 역시 시장이 떨어지다 말든 관계없이 나간다. 거기다 유니크 상당히 세게 전고점 다 왔습니다. 이제는 전고점이 다 왔는데요. 상당히 팔지 않고 지금 강력하게 매수해서 들고 가는 종목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지금 예, 수소차 종목은 아직도 계속해서 예, 시장과 관계없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강력하게 들고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또 하나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개별 종목 장이라는 거죠. 자, 개별주 장이라는 걸 어떻게 볼수 있냐면,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장이 지금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여기 뭐죠? 60일선을 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장이 가는지 제가 끊임없이 중소형주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03 보면 60일을 통과하고 아직 그렇게 안 빠지고 있고요. 004를 보면 소형주는 뭐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주들이 지금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종목들을 몇 개만 보겠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한국, 예, 내화. 자, 신고가 행진을 가고요. 물론 오늘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 중소형주로다. 태경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바닥에서 올라오고 또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서 가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가는 종목들은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종목이 있냐면 지금 이제 가스 종목들이 또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개별 종목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요. 아울러 오늘은 특히나 이제 그 대북 수혜 중에서도 그 농업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특히 남해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료 종목이죠. 그다음에 경농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예. 조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올라갔어. 물론 이제 지난번에 그 뭐죠? 대북 관련 중에서 아난티 짐 로저스의 그 사외이사가 임명됐다고 그러는 바람에 아난티 아직도 안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 한창재지 역시 오늘도 상을 쳤네요. 자, 이렇게 아직도 끝나지 않는 테마가 더 올라간대. 저희는 뭐 테마로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월 10일 날인가요? 폴더블폰과 갤럭시 10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래서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것이 대덕전자. 이건 왜 이렇게 올라가냐 하면, 지난번 대덕 GDS가 그 PCB 만드는 회사죠. 대덕전자가 역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중소형주 장과 그다음에 수혜주들이 하나씩 나가는 종목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어떤 종목이 갤럭시 S10하고 그다음에 폴더블폰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수혜들이 뭐가 있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그죠? 또 바닥에서 빨린 속도로 올라오죠. 그다음에 파트론, 그죠? 옵트론텍, 이거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걸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그죠?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한솔 케미칼. 다 이런 것도 뭐예요? BH. 자, 뭐가 나갈지 이제, 그죠? 선행으로 매수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거기 말고도 지금 계속해서 종목들이 나오는 것은 한두 끝도 없이 지금 중소형주. 그럼 코스닥으로 한번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201 코스닥 종합지수입니다. 지금 60일 올라타고 나서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요. 202 대형주는 60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100 종목. 그런데 중형주는 보면 60일을 통과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형주는 어떻게 해요? 이미 예, 양쪽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소형주가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요? 그죠? 이러면서 강력하게 선거한 것이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5G 중에서 LG U+는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조금 해줬지만 중요한 것은 장비주들은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도주 가는 종목이잖아요. 얘만 나갔을까요? 그죠? 또 뭐가 나갔나요? 이제 반등하는 그 5G 관련 주들이 어떤 것이 나갔는지 한번 볼까요? 유비 코스, 우린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서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비 코스를 보면 예, 신고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스페타시스는 어떤가요? 예, 또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한번 보시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자, 신고가 행진을 하고 가고 있죠. 거기다가 아울러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네. RFHIC.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광통신만 제가 안 하는데, 대독전도는 물론 이제 그 통신장비에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굉장히 장비주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바닥에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중소형주 장에서 급등이 나가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지금 장은 중소형 장이다. 그렇죠? 오늘도 뭐 상한가를 나간 종목들은 뭐 저희가 뭐 일부러 거길 따라가진 않지만 지난번에 저기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데 전문가님 토박스 코리아 상한가 나가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들고 가서 배 터지게 먹어야죠. 토박스 코리아. 어이구 정말 좋죠. 지금 연 상한가가 지금 세 번이나 왔네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으면 수익을 얼마나 극대화할 것이냐는 전략을 여러분은 짜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방법은 뭐죠? 시스템 매매로다가 여러분이 강력하게 매수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가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어디까지 갈까요? 전부 다 이제 잘라야 될까요? 대부분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자르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강력하게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공개하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삼성 SDI. 삼성 이번에 전기는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삼성 SDI는 어때요? 이제 좌정거점을 돌파하면서 멋지게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박스권에서 사실은 더 샀습니다. 이 바닥을 치고 이 박스권에 깨지만 않는다면 여기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은 지금 희박하지만 차세대 먹거리는 두려움을 갖지 말고 좋은 기업을 시간여행을 즐기라. 매수해서 정말 힘들다 그러면 이 저점을 깨면 내려온다. 아직 기업의 가치가 싸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를 본다면 사실은 50만 원, 60만 원 가면 안 되냐? 저는 이렇게 우리 유리한테 얘기하면서 강력 보유를 권하고 실제로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고 좋은 종목이 바닥에서 갈때 많이 사놔야 그것이 수익을 가는 거지 조금 매수해가지고 그거 돈 놔봤자 돈이 되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된다 그러면 종목에 대한 집중 매수를 해서 잘 들고 가면 되는데 종목 추천한다고 그저 종목 여러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의 수익이 분산되면서 큰 수익을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일진 다이아라든지 그 다음에 종목들이 나갈 때 강력하게 매수해서 가라는 것이 또 만약에 유니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것이 갈때 매수해서 강력하게 매수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들고 가지를 못해서 큰 수익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더라. 아직도 뭐 수소차는 2020년까지 가는 주도주 종목군의 하나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은 집중 매수를 해서 돈을 키우는 그런 전략, 망하지 않을 기업을 매수해서 간다면 굉장히 좋고요. 한 가지 또 이제 봄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미세먼지 상당히 심각하죠. 따라서 이렇게 실제로 미세먼지 주를 우리가 샀더니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수익을 큰 수익을 주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매수 방법을 모르면 역시 매일 헤매게 되고 어떤 종목이 나갈지 공부를 못하게 됐으면 그런 종목들을 공부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갈 때 수익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종목은 악착같이 붙들고 가고, 그죠? 올라가는 종목은 무서워서 못 산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기 어렵습니다. 시장은 자산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였죠. 오늘 역시도 시장이 그동안에 연속으로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으니까 당장 두렵나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저점 깨기는 상당히 힘들 거다.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측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저점을 깨기는 어렵다. 그죠? 우리 시장이 완전 붕괴되어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좀 미약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 자 이제 쌍바닥을 잡았다 어쩌다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100% 맞춘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종목은 어떤 포트폴리오의 주도주 업권으로 담아야 된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도주 종목을 잡는 방법을 모르면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가야 될 포트의 종목은 주도주 업종에 속하는 종목을 주도주를 매수해서 들고 간다면 시장과 관계없이도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날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주를 잡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갈수 있느냐? 인내와 끈기로 들고 갈수 있느냐? 아니, 용기와 배짱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격 났다고 잘리면 큰 수익을 못 내서 수익이 쪼그라든다는 거죠. 자, 알아서 아까 이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한창재지를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느냐? 그죠? 또, 아난티를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느냐가 수익의 극대화와 전략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은 조정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도주를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뭐 여러 우리 유료원들한테 주도주 잡는 방법을 계속 강의해서 강력하게 들고 가고 있는 것들은 뭐 사정없이 지금 5G가 끝난 게 아닙니다. 당장 봐도 어떻게요? 예, 유비쿼스 장비주가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나갈까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요. 이격 나서 끝났다고요? 전고점 돌파하고 나가는데요? 이런 것을 강력하게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이격 났다고 자르면 요거 먹었고 뭐 합니까? 이 정도로 배짱 있게 용기로 더 추가 매수하고 또 올라갔대 갔다가 떨어지면 또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면 여러분이 종목이 덜 사도 여러분의 포트에 어떤 종목을 갖고 왔을지에 따라서 수익은 굉장히 극대화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정말 괜찮은 기업이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야 여러분이 저렇게 강력하게 들고 갈수 있잖아요. 자, 정말 그럴까요? 영업이익을 내는 걸 한번 보시죠. 33억, 63억, 29억, 41억, 50억.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도 장난이 아니죠. 이러니까 역시 주가는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굉장히 멀리 가고 있죠.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그래서 유비코스는 전에 홀딩스하고 나오기 전부터 매수해서 수익을 냈는데요. 자, 유비코스 홀딩스를 볼까요? 자, 홀딩스는 예, 얘도 올라갔지만 저는 유비코스 홀딩스를 팔아다가 이때 감자 나왔죠. 예,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2000. 그러면 이 홀딩스를 팔아다가 차라리 어디다 사? 개별주를 사버려라. 그러면 홀딩스가 더 많이 가나요? 자, 개별주가 더 많이 가나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홀딩스보다는 개별주가 훨씬 더 많이 갑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나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수익률을 어디다 갖다 극대화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요. 좋은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종목군에서, 업종군에서 골고루 보여드렸으니까 어떤 걸 검색해서 어떤 걸, 그런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예, 언제든지 템플턴 방에 오시면, 엑스원에 오시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의 전략이 이제 아마 시장이 조정할 수도 있지만 또 추가로 조정할 수도 한번 떨어지게 되면 추가 조정할지도 있지만 금방 예, 급등 나가기는 어렵다. 자, 항상 들락날락하다가 60일선을 들락날락하다가 갈 소지가 있고요. 정배열을 만들면 강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주저주에 압축해서 여러분이 갈때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에 살찌는 예, 훌륭한 투자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내일도 일단 화이팅 하시고요. 종목군들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당장 가서 그러면, 농업 종목을 막 살까요? 검색을 해보시면서 기업이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영업이익은 잘 나고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면서 매수하는 전략을 가면 수익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이 기계열로 사라져 버렸네요. 자, 그러면